가난한 형편 때문에 학교를 이탈해 돈을 벌러 가겠다는 베트남 유학생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한 조선대학교.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불법 취업을 알선한 걸까? 최근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은 정원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입학할수록 학교 재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외국인 학생 유치는 대학 생존을 위한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체 외국인 학생 가운데 이탈 학생이 1%를 초과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져 사실상 유학생 유치가 어렵게 됩니다. 조선대의 경우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을 제외하고도 이탈률이 1%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어 위법을 불사하면서까지 학생들의 이탈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이탈은 아닙니다. 그냥 수업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수업을 계속 받고 이제 학교에서 행방불명이 되면 그때 이제 이탈을 이제 신고를 합니다. 저희가 대학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교육기관이 불법 취업까지 알선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